안녕하세요. 본 영상에서는 MPK 시리즈의 매력 넘치는 스위치 키스트로크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MPK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여기 있는 패드들이 있고 당연히 건반이 있고 트랜스포트 컨트롤이 있죠. 트랜스포트 컨트롤은 참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믹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페이더와 노브가 있죠. 볼륨도 조절하고 팬도 조절하고 바로바로 컨트롤이 가능하죠. 그리고 이 스위치들은 보통 뮤트나 솔로 등의 활성화 버튼으로 사용 많이 하시죠. 하지만 이 스위치들의 진정한 멋진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스위치를 누르고 에디트를 눌러서 스위치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스트로크 기능을 보여드릴게요. 에디트의 스위치 설정 페이지에서 타입을 키스트로크로 설정해주세요. 그리고 총 두 가지 컴퓨터 키보드의 키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. 예시를 위해 누구나 다 아는 큐베이스의 메트로놈 단축키 알파벳 C로 해볼게요. 메트로놈 제어되는 거 보이시죠? 빨간 인터페이스 같은 소리 안에 외부 소음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직전에 제가 미리 설정해놓았던 줌 단축키 G와 H도 잘 되죠. 일반 알파벳 키뿐만 아니라 기능 키들도 지정이 되며 믹서 단축키 F3으로 해볼게요. 나와라 믹서. 키를 두 개 또는 세 가지 조합 키로도 설정 가능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 Shift Ctrl S로 해볼게요. 그럼 보신 것과 같이 굉장히 간단하게 컴퓨터 단축키들을 각 스위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